좀만 탔으면 진짜 못 뽑을 뻔했다. 머리 맞았구만. 쩍이 맞았네. 야, 우위를 안 갈아서 이게 딱히지가 않는 우일대가 있네. 아, 뒤풀 달아야지 이제. 디프도 오일을 안 갈았나 봐. 이거 이렇게 새카매 새카매. 긴 놈이 앞쪽? 네, 짧은 거. 오케이. 와, 씨. 야, 이거 빠지지도 않냐? 원래 빠지지도 않을 정도면 시계 맞았네. 야, 이거 많이 넣었다. 총 몇 개가 핀 거야? 팩이 하나, 둘, 세 개 폈고, 흙기 하나, 둘, 셋, 네 개 폈네? 됐어. 나머지 거는 쓰고. 버릴 거. 여기랑 여기가 연마가 돼서 예,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밸브에다가 묻혀주고. 원래 우리 때는 손으로 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요즘엔 전동 드라이버가 있잖아. 전동 드라이버를 하면 돼. 아까 자국이 없었는데 돌가루에 대한 자국이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한 면이 자국이 생기는 거야. 자기 자리를 찾는 거지. 그래서 자기 밸브 위치를 똑같이 섞이면 안 되고, 이제 이 작업은 내가 안 할 거고 이준이한테 시킬 거야. 여기서부터 1번이잖아.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네. 쭉 체크해 놓고 네.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
쿠퍼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유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면이 파여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파인 면들을 다 가공을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이걸 가공을 하고 헤드도 가공을 하면 게스켓을 두꺼운 걸 껴줘야 되기 때문에 미세한 이런 홈들은 요 쿠퍼 스프레이 정도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 뿌리는 행위가 잘못됐다. 원래 이제 매뉴얼에는 뿌리지 않거든요. 네. 쿠퍼 스프레이 뿌리는 이유는 기존에 쓰던 거를 다시 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헤드랑 엔진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헤드는 어제 저녁에 가이드시라고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심프 언플트를 장착할 건데 엔진을 살짝만 도포하고 120도. 120도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120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엔진을 세워놓은 방법. 됐어. 우리 엔진 스탠드 있어요. 있는데 이거 예전에 그러더라고. 엔진 스탠드에다 좀 세워서 이제 편하다고. 엔진 스탠드에다 하면 이 헤드볼트 조이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스탠드에 힘을 버틸 수가 없어요. 이 헤드볼트 토크를. 그래서 헤드볼트를 조일 때 눕혀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제일 조이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편해요. 그냥 누르면 되니까. 실제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편한 방법들이 있거든. 근데 현장 작업은 스탠드에다 걸고 하면 폼이 나고 그런데 폼도 중요하지만 폼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힘들어. 아, 이것도 힘드네. 세워놓고 하면 덜 힘든데. 그래? 내가 찍어줄게. 도전. 쉬워보여? 일로 오, 오 이제 반했어 이제 반 나돌지 말아야 이게 우리 편집자가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나머지 조립하자고 참 캐리어가 깨져 있었어 가지고 물론 신품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소모품이 아닌 영역이기 때문에 중고를 구했어요. 구했다기보다는 갈취했다는 표현이 맞나? 저기 옆 동네 그 메르카바가 가가지고 훔쳐왔어요. 훔쳐왔는데 오늘 결제해줬어. 알더라고. 생오일만 담궈도 이렇게 새카만 오일로 닦여버려요. 이거 오일을 진짜 안 갈아서 그러거든. 이거 때가 많이 타서 닦아서 써야겠어. 이거 뭘로 닦냐? 초음파로 닦을까? 일단은 지금 저거 발이 세척하고 있는 관계로 내가 하남에 꼼박아 놨던 노크한 발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고 추워서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24 맞나? 24네. 뭘 뭐야? 작업을 몇 번을 했는데 이걸 못 마치면 이제 은퇴해야지. 지금도 은퇴각인데. 자, 여기 써 있지. 메디인 젊은이. 젊은이. BMW. 중국산 아니지? 요즘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품이라고 팔아놓고 중국산인지 몰라서. 꺼진 짝퉁 다시 보자. 이 안에 보면 여기 다 사왔어. 오래되면 꼭 반드시 터지게. 이제 고열 그리스인데 이거를 안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발라주는 이유는 인젝터의 고착 방지. 지금 우리가 뺄 때도 부식 장면을 아마 봤을 텐데 여기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이 일어나면서 고착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열에 좀 많이 견디는 그리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착이 덜 되겠죠. 항상 2차 작업을 할 때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빗물 바지, 적벽의 파손으로 인해서 물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를 아무리 발라줘도 적벽이 파손된 경우에는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 인젝터도 이 부식이 심해가지고 제가 닦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거니까. 점화 플러그 고착 방지용으로 주로 발랐던 거고,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패드 뒷면에다가 소음 방지 역할을 하면서 발라주기도 하고 있어요. 이게 불편한 게 세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좀 짜증나. 그냥 원래는 수동으로 돌리거든. 얘는 겨울철에 초기 시동 시에 디젤 차들은 공기의 온도가 차가우면 시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올려줘야지 압축을 해서 불이 붙는단 말이죠. 온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가열 플러그가 들어가고, 또는 차종마다 공기 흡입구에 시타를 달아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집어넣는 방식도 있어요. 이걸 다 갈아주면 겨울철에 초기 시동 시에 문제없이 걸리죠. 매사에 3만 몇천 원 정도.
이쪽은 말랑말랑한데 없어요. 이쪽은 여기는 보시기에도 딱 딱딱해 보이죠. 경화가 돼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응? 그거 터보 위에 공급 라인이요. 이제 지금 여기 세는데. 여기서 엄청 서요 근데 지금 장난 아니겠어요. 편집하지 마. 아니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너무 완벽하면 안 돼. 완벽할 리가 없잖아 사람이. 그래도 그건 조심해야지. 티유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이 고장 났던 우리 X5
다른 작업은 안 했어요. 엔진에 관련된 쪽만 작업을 하고 엔진 마운트까지 교환을 했고, 작업하고 나서 하체까지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하체 부분이 다 손상이 돼 있었으니까. 그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쇼바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쇼바까지 다 교환을 했고, 지금 뭐 차량의 외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라이트도 깔끔하고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아무튼 요거 엔진 작업이 끝났으니까 시동 걸어서 시운전 한번 해보고 차량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차가 고장이 난 상태로 정비업소에 입고가 됐을 때 가장 난해한 게 뭐냐면 미션의 상태도 모르고 트랜스포 케이스의 상태도 모르고 구동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운행을 해볼 수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상태로 시운전을 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동 먼저 한번 걸어볼게요. 40D라 엔진 수리가 달라. 사실 뻥이야. 엔진은 똑같아. 똑같아. 야, 근데 이게 똑같은 차이기는 한데 모양이 약간 달라. 더 이쁘네. 나는 내 건 다 좋아. 이거 트렁크 스위치는 여지없이 여기 다 까졌고, 여기에 뭐 이제 짐 같은 거 놓다 보면 이게 까지는 거예요. 요거 펄럭펄럭거린다 이거. 아이씨, 까버리고 싶다. 엔진은 그냥 과다. 엔진은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거는 어차피 엔진 오일을 임시로 넣는 거고 다시 교환을 할 거니까. 야, 100km를 달리는데 39.5km의 연료 소비를 하면 2.5km네? 이게 무슨 허머야? 30D 타다가 40D를 타니까 느낌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핸들이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이게 얼라이먼트가 완전히 틀어졌는지 좀 돌아가가지고 이게 좀 신경이 쓰이네. 가속 한번 밟아볼게요. 이게 40D라고 엄청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안 드네? 50D는 타야 되나 봐. 둔한 탱크가 터보를 달아서 조금 잘 나가는 느낌? 일단 경고등은 안 떠요. 터보 컨트롤하는 부스트 솔레노이드,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작동시키는 진공호수들은 전부 신품으로 교환했어요. 진공호수 하나 바꾸려고 어떤 거는 자세 안 나와서 중간에서 잘라서 교환하거나 엔진을 내려야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엔진을 탈거했을 땐 아예 비싸더라도 정품 진공호수로 교환을 해야 돼요. 애프터마켓용 진공호수나 뭐 쌍용차 거 진공호수나 뭐 그런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진공호수나 끼는데 다 내구성이 개똥이에요. 개똥.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타산이 나와도 일반 손님을 상대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고 나서 한 1년도 안 돼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끼지 마세요. 근데 느낌이 조금씩 산다? 처음에는 되게 둔하더니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 체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헤드 쪽에 다시 밸브를 랩핑을 하고 조립을 한 건지라 헤드 밸브에 기밀이 누설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인젝터의 보증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걸 막 열심히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랩핑을 아무리 잘해도 한 만 킬로 정도까지는 차가 좀 거칠어요. 지금 약간 거친 상태이긴 한데 이 정도면 완전히 A급이라고 보여져요.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네. 일단 미션 오일은 교환해야 돼요. 가져가서 들어가서 미션 오일 다시 교환을 하고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고. 지금 이게 특징이 계속 돌죠. 복구가 안 돼, 이게 핸들이. 운동장 같은 데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돌리면 핸들을 놓고서도 계속 서클을 그릴 수 있는 오토매틱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거거든요. 이 상태면 유턴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차 느낌 좋다. 뒷좌석에 손잡이인 데가 막 까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 홍보대사 같아. 엔카 광고 받았냐고 누가 댓글 옛날에 달았더라고. 엔카 광고 안 받았어요. 받고 싶어 나도. 광고 좀 주세요, 엔카 관계자분들. 나같이 엔카 광고 많이 해준 사람 어딨어, 솔직히. 일단 나머지 작업들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다음 작업을 뭘 할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 뭐 어차피 제 차니까 빨리 뽑아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자꾸 차를 사는지 알아요? 그냥 차만 고치고 싶어. 왜? 이따가 전화해야지.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어디까지 얘기하지? 제 차를 매입을 해서 안 해본 친구들한테 일을 자꾸 시켜서 작업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도록 도와주려고 또 차를 사는 이유도 있어요. 또 하나는 차량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매입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진짜. 업무를 하기 위한 구입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엔진 수리는 잘 된 것 같고요. 다음 작업에 대해서는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뒤에가 문제야. 뒤에 보면 이게 다 꺼졌고,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차를 매입을 할 때마다 전차주의 이 나이를 보잖아. 근데 전차주들이 다 나보다 어려. 슬프다. 여기서 시작할 걸 그랬다. 안녕하세요.